이게 거칠하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아래로 밀려 내려가요. 마그네틱인데 마그네틱이 아주 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류지입니다. 오늘은 벨킨에서 출시한 맥세이프 충전기 부스터 프로 3인원 무선 충전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을 소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맥세이프 충전기 중에서는 이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좋은지 궁금하시죠?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맥세이프를 공개한 이후로 많은 기업들이 맥세이프 충전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형태죠. 종을 납작한 형태. 애플이 이런 걸 공개했으니까 다들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형태가 나쁘진 않아요. 아이폰을 올려놓으면 충전이 됩니다. 그런데 종을 납작한 형태다 보니까 세울 수 없어요. 그냥 바닥에 놓고 써야 돼요. 바닥에 놓는 게 나쁘진 않아요. 다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폰을 바닥에 놓았기 때문에 충전 중에는 사용이 안 되죠. 이렇게 놓고 쓰면서 컴퓨터를 하다가 폰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잘안볼 수도 있어요. 항상 이렇게 들고 봐야 되는데, 좀 불편하죠. 약간.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면, 거치대예요. 저도 이 거치대가 있는데, 거치대에 이렇게 올려놓고 거치를 하면 편하긴 하죠.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좀 불편하긴 해요. 왜 불편하냐면, 거치대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거치라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아래로 밀려 내려가요. 마그네틱인데 마그네틱이 아주 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폰과 맥세이프 충전기의 마그네틱은 강해요. 그런데 이 거치대와 이 맥세이프 충전기의 마그네틱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하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폰과 맥세이프 충전기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얘가 갈수록 밀려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안에 매립하는 매립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쁘진 않아요. 거치를 해서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이쁘진 않고, 그리고 맥세이프 충전기와 거치대를 따로따로 구입해야 되니까 불편해요. 굳이 이런 걸 써야 되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왜 벨킨이냐? 이 궁금하시죠? 애플 발표회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드파티 회사 중에 발표회에 등장한 회사는 많이 없어요. 특히 벨킨 같은 경우는 애플 공홈에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죠. 애플 스토어에도 있습니다. 상당히 인정받는 애플의 서드 파티 브랜드입니다. 당연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니까 그래요. 벨킨 부스터 프로 3인원 무선 충전기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맥세이프 충전기가 거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폰을 이렇게 거치하면 돼요. 거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밀려 내려가지 않아요.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가로로도 거치 가능합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돼요. 영상 시청할 때 아주 좋겠죠? 거치대와 충전기를 별도로 구입할 필요 없고요. 거치도 가로, 세로 다 됩니다. 특히 맥세이프 충전기만 있을 경우에 구입해야 될까? 이런 전 의문을 갖습니다. 이거 하나를 구입해야 되는데, 굳이 뭐하러 구입하죠? 돈 내고? 그냥 편해서? 근데 말씀드렸듯이 얘는 바닥에 놓고 써야 되잖아요. 거치한다 그러면, 거치대에서 밀려 내려갈 수 있어요. 매립형 디자인이 안 이뻐요. 굳이 충전율도 떨어지는 이 제품을 왜 쓰죠? 충전율 왜 떨어지는지는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애플은 맥세이프를 공개할 때 최대 15W의 무선 충전 속도를 지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충전해 보면 제가 아이폰 배터리 0%에서 실제로 충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50%까지 배터리가 차를 때약 1시간 10분이 걸렸어요.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맥세이프만 따로 구입해서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벨킨의 부스터 프로 3인원 무선 충전기를 추천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죠. 맥세이프 충전기긴 한데 아이폰만 단독으로 충전하는 게 아니죠. 아이폰 여기다 충전하고요. 애플워치를 같이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팟까지 충전 가능해요. 최대 3대의 디바이스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죠. 상당히 편하죠? 그리고 이 제품은 상당히 예쁘죠? 원래 이 제품은 그 이전 모델이 있어요. 자, 요게 1세대 모델이에요. 3인원 충전기 1세대 모델이고, 얘가 2세대 모델입니다. 아이폰 충전 가능하고요. 애플워치 충전 가능한데, 1세대는 이 뒤쪽에 USB를 연결해서 뭐 에어팟이든 아니면 아이패드든 충전을 했어야 돼요. 좀 불편했죠? 네, 그래서 개선된 게 2세대. 얘 같은 경우는 아이폰, 애플워치, 그리고 에어팟 무선 충전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3세대는 맥세이프를 지원하죠. 자, 그런데
1세대 디자인 보니까 당시에는 상당히 이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좀 투박하죠. 그죠? 네.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 이 제품이 나왔을 때만 해도 상당히 좀 신선하고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디자인이 좀 그러네. 약간 좀 촌스럽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2세대를 딱 보니까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죠?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런데 얘는 어쨌든 맥세이프 지원을 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제품이 좋기 때문이잖아요. 아이폰 고속 무선 충전 가능하죠. 애플워치 충전 가능하죠. 에어팟 무선 충전 돼요. 얘는 맥세이프를 지원하니까 좀 더 트렌디한 제품이긴 해요. 그리고 디자인은 상당히 예쁘죠. 자, 1세대 디자인 참 촌스럽다. 2세대 디자인 괜찮아. 근데 3세대 같은 경우는 정말 좋죠. 요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이에요. 이게 건축 걱정으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요 프레임과 이 디자인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분리해놓고 보면 상당히 예뻐요. 튼튼해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맥세이프 충전기 중에서 이렇게 예쁜 제품 본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프레임을 조금 심플하게 만든 제품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약간 불안해 보인다고 그랬나? 좀 안정감이 좀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정리해볼까요? 벨킨의 부스터 프로 3인원 무선 충전기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첫 번째는 거치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맥세이프 충전기는 올려놓고 써야 되잖아요. 불편하죠. 거치대가 있긴 하지만 따로따로 구입해야 돼요. 역시 불편합니다. 얘는 하나만 구입하면 거치가 바로 되니까 상당히 편하죠. 두 번째는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 세 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요. 다른 충전기는 하나만 충전 가능하죠. 상당히 효율적이에요. 세 번째는 예쁩니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예뻐요. 자사의 동일한 1세대, 2세대 제품 보여드렸잖아요. 얘가 제일 예뻐요. 다른 제품과 비교해도 얘가 예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제품을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벨킨의 부스터 프로 3인원 무선 충전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